아, 떨리는데? 어디가 부스 아, 떨린다. 떨려. 앞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뒤에서 해야 되나? 여기서 사야 돼. 형, 내 형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 사유를 붙여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저기 옆에 신성대거든? 잘 치더라. 데글리아를 못 탈쳐도 월? 와, 월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올해 못 탈치셨어요? 올해 5월 8일? 저랑 4.4평 차이 나요. 겁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많아. 네, 다음 결정을 위해서. 김태형 대박이다. 누구야? SSG 김태형. 얼마 전까지 뛰셨잖아. 이 인스타에서 피칭 영상 봤는데 김태현 선수님 헐 아직 현역이던데. 네, 다음 결정하겠습니다. 누구죠? 유경차. 유경차. 아닙니까? 반칙 아니에요. 아쉽군요. 기술가 빡세나 진짜. 프로 선수도 한 명씩 있잖아 봐요. 야, 저 다 LG인데? LG 빙탱이로 LG 군단인데? 많아서 투수가 세 줄. 해봐라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출장하겠습니다. 아, 오늘인데 이렇게 많아. 저 한 팀 만들어야겠다. 다들 철없네. 야, 원석이 형 왔어. 아, 왔어요. 류희훈도 왔네. 류희훈. 프로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때문에 그 다이안스. 대포 소시였나요? 나온 닥스. 부수. 와, 진짜 점프로 진짜 간다. 몇 팀이나 먹었을까? 최강 기아네. 아니, 거의 프로였는데. 올스타 전이네. 와. 다 나오네, 다 나와. 다음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
무엇이지? 누구야? 누구야? 와, 누구야? 어? 누구야? 송은범. 나는 진짜로 누구야? 송. 송범이야? 송범이 맹범이야. 거리가 무서운데요? 배고 빠지는 거네. 무서운 게 되겠네. 그 친구 아니야, 친구. 무조건 뽑히지 않을까? 걔 진짜 뽑기도 어렵겠다. 마지막 마지막은 누굴까요? 마지막 제일 기대된다. 마지막 얼마나 대단한 모습길래 이승엽 선배님 이승엽 감독님 마지막 과연? 에바지 투수들 표정이 싹 바뀌었는데 와 어떡하냐? 여기야 잘 맞아? 오 힘이 섰네 버그 아니야? 여기야 진짜야 맞아 주인공 등장. 이게 메인이었네. 리포트. 리포트. 야 이거는 와 진짜 크다. 내 옛날 들었거든. 리포트가 던지잖아. 아버지 2층에서 던진 것 같아. 아, 맞다, 맞다. 투수 모르는데요? 응? 투수들 모르는데. 끝났다. 끝났어. 와, 마지막 공만 하네. 진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조금은 드라이어가 필요가 없을 텐데. 마지막이 레전드. 끝났어, 끝났어. 역사 안 나올 수가 없어. 끝났어. 역대급 스타. 2024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심사위원장 박용택입니다. 자, 오늘 입단 테스트를 통해 최강 몬스터즈의 투수, 포수, 유격수, 삼루수, 외야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단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상의 기량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테스트는 실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비 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50m 달리기입니다. 50m 달리기를 통해 선수의 기본 주력을 평가하겠습니다. 달리기는 조별로 단 1회 진행하겠습니다. 자, 몸들 확실하게 푸시고 조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긴장돼. 안다. 와, 러닝만 해도 벌써 긴장되겠다. 어떻게 했냐, 작년에? 야, 진짜 긴장돼, 이때. 그러니까, 진짜 될 것 같아. 진짜 긴장돼. 야, 내가 떨린다, 야. 저거 소음만 아니야, 저거 제일 앞에. 은범이는 서 있을 때부터 꼴찌네. 근데 은범이도 작년까지 선수했으면 잘 뛰겠지. 아, 은범이는 원래 빠르게 뛰는 거 본 적이 없어. 야, 성대에 잘 던졌어? 이영원? 우리랑 할 때? 잘 던졌지. 박부선 잘 뛰겠네. 얘도 잘 뛸 것 같아. 작년도 잘 뛰었다, 한 선대. 준비!
뛴다, 야. 역시 선태가 잘 뛰어. 오, 저 이용원 잘 뛰네. 이용원, 역시 이용원 잘 뛸 것 같았어. 이용현, 6초 후 40. 한선태, 6초 후 44. 송은범, 7초 후 3. 야, 은범이나 저렇게 뛰는 거 처음 봤다. 절실하네, 절실해. 선태도 몸 잘 만들어 왔네. 선태도 잘 뛰네. 이제부터 승부지. 야, 너 왜 이렇게 빠르냐? 2회차 간절함. 선태 형 뛰고 끝났는데 눈이 도끼가 있던데. 태훈이 잘 뛸려나? 야, 태훈이 궁금하다. 박진태 얘도 기아에서 좀 던지지 않았나? 민경수 있네, 민경수. 민경수 정말 잘이고. 민경수 씨 그 작년에 신인호 씨 보는 신인호 선배 보는 느낌인데 지금. 40 넘으면 쉽지 않아. 너 잘 뛰지? 진짜 다리 조심해야 될 텐데. 박진태 6초 50, 김태훈, 민경수 7초 72. 태훈이 골치할 것 같더라. 요즘껏 잘 뛴다 그래도 안 올라오게. 근데 작년보다 잘 뛰는 것 같아 선수들. 잘 만들어 왔네. 야, 리퍼트 궁금하다. 와, 리퍼트 씨. 리퍼트 나왔어, 리퍼트. 리퍼트 뽀뽀가 못 했다. 리퍼트 빠를 것 같은데. 아, 같은 거 보니까 한복폭에 3초 정도 뛰는 것 같아. 리퍼트 안 나간다. 리퍼트 안 나간다. 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더 이상 뛰지 그래, 마. 뛰지 마, 뛰지 마. 그래, 그래, 그래. 구인수 6초 56, 김진영 7초 44, 리퍼트 7초 87. 내보다 더 못 뛰는 것 같은데. 야, 내보다 더 느린 것 같은데. 나 지금 많이 뛰어서 쟤네보다 잘 뛰어. 나이가 44살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다니까. 이게 나이가 4땡이야. 4땡 정도 되면 학구형 가서 운동회 가면 다 올라와. 라스트. 야, 이 11조에 많이 나오네. 리우민, 노수강. 11조 살바란데. 노토바이도 있나? 아. 야, 이 좀 빡세네. 이승환 노수광 잘 뛰나 보자. 수광이 잘 뛸까? 와, 수광이 노수광 완전 옆에 보이네. 야, 이승환은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어우, 국회성이. 국회성, 방망치는 한번 봐봐라. 오우, 노수광 빠르네. 오우, 빠르네. 진짜 빠르다고 봤는데? 근데 노수광이 진짜 빠른 거 아니야? 나는 원래 빨랐대, 노수광은 진짜. 수광이 뛰는 거 하나로 보고 살았지. 노수광 6초 47, 엄태호 6초 28, 이우민 7초 71. 근데 다 그래도 잘 만들어 왔네, 잘 뛰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뛰는 모습이었어. 중요한 건 작년보다는 선수들이 훨씬 더 몸을 잘 만들어 온 것 같아. 네. 기대가 되네. 캐치볼 별로 야구장 가죠. 안 던지는 거 봐야 돼. 1차 테스트의 종목은? 작년에 멀리 던지. 멀리 던지, 바로 했네. 멀리 던지겠네. 심사위원과의 1대1 캐치볼입니다. 심사위원이 직접 선수와 캐치볼을 하며 포지션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캐치볼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다. 이 캐치볼로서 1차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강 몬스터즈, 이 합격공을 받은 사람에게만 최종 테스트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캐치볼 시작하겠습니다. 1조. 1번 여기 앞에요.
선배님 보고 인상 쓰니? 던지고 싶으면 다 던져도 돼. 내가 다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야, 좋다. 자, 여기만 던져봐. 묵직하네. 슬라이더. 안 틀리는데? 왜 던지는데? 이거 처음 봐? 네. 당연하지. 그래서 오래 쉬지 않잖아. 아, 아니야. 선수지 뭐. 됐어. 공 주세요. 아니, 공에 힘이 있는데 어떻게 안 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던져야 되니까. 한 2인이 3인이 훨씬 막을 수 있지? 아, 그럼요. 형한테 투시 만들어주잖아요. 어. 아껴야죠. 아껴놓고 나중에 잘 던져. 어, 송원범 공 받는다. 여기가 송원범, 이용한 볼 좋은데? 화이팅! 와우! 와우! 오샤! 아, 진짜 잘 던진다, 성대. 몇 프로야? 7, 80% 되는 것 같아. 와우! 이용현 선수는 합격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 좋다. 자, 1초. 고생하셨습니다. 합격자분들 이쪽으로. 합격 일로요. 다 합격이야? 왼쪽이 보통이야. 그냥 오른쪽이 떨어진 거. 어떠세요? 일단은 큰 고비 하나 넘겼네요. 지금 다 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잘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최강! 최강! 컨텐츠! 나 저렇게 많이 떨군다고? 뽑힌 사람 작으니까 말도 안 되게 보여줘야겠지. 압도적으로 보여줘야 돼. 이동하겠습니다! 야, 리포트 나와버려. 인규빈? 어, 그 키움에 있던 애. 오, 아니, 말이 안 된다. 볼, 오케이, 볼, 오케이. 있으세요. 네. 오케이. 못 만들면 140은 때리겠지, 리버트도. 140은 이지로 때리지 않을까요? 150, 150, 50 때렸던 사람인데. 아니, 좋게 140이면 그래도 못 치지 않을까? 못 치죠. 형도 어디에요? 괜찮습니다. 끝! 오케이! 오씨! 오씨! 야, 근데 탑자가 너무 높다, 진짜. 저 어떻게 치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질 텐데, 저 어떻게 치냐? 오! 체인지업! 체인지업! 오씨, 저 뭐야? 체인지업! 체인지업! 오쉬! 오쉬! 야, 재영아, 일로 와봐. 옆, 옆에서. 근데 너무 사정없어. 아, 애매한데? 너무 사정없는데? 그러면 이게. 사이드. 사이드! 아, 좀 세게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지금 패스 볼? 좀 더 던지는 거 보고 싶은데.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 네. 그지? 너무 사나 던지. 됐다. 됐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나이스 미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통역, 빨리 통역! 빨리 통역, 빨리 통역! 영어를 하세요, 영어를! 아니요, 한국만. 한국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운동 계속 했어요? 계속? 아니요, 아마 12월 미국에 가서 근데 한국에 다시 와, 1월
And catch ball hit so. And then, even maybe 3번? 4번? Bullpen 던졌어요. 아, bullpen? 네. 다음에? Many pitches? 마지막에 이번 주 수요일 64? 64? 64? 우리가 이제, 우리는 완전 이제 어떤, 공 개수. 네. 한 100? 100개? 까지도 던져줄 수 있어야 되거든. 이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강 몬스터즈. 네. 네, no problem. No problem. 네, 몬스터즈. 네. 네, 내가 생각하셨어요. 선수가 하셨어요. 네, no problem. 딴 데 몸 아픈 데 없고? 안 아프요. 네, 있어요. 네. 센터 잘 되고? 네, 있어요. 네, 사람 많아? 빌리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렌트. 렌트 너무 비싸요. 아, 렌트 비싸? 네, 너무 비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이씨. 리퍼트는 개수만 되면 뭐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지? 네. 많이 던져주세요. 갑니다. 네. 어깨 좋아. 네? 어깨 좋은데? 봐봐. 해봐. 아이 이 공이 달라 오는 게. 오케이. 와, 와, 얘 뭐야? 뛰어, 똑바로라. 오우, 야, 포수들이. 고대한이랑 신대혁이다. 아, 골뱅이 싫어, 골뱅이 싫어. 골뱅이 싫어. 야, 아, 야, 야, 야. 아, 뭐야? 아, 뭐야? 오우. 오우. 우와. 얘 하나도 안 정확한 게 없었어. 아, 쌤 줘야지. 골뱅이 싫은데. 아니, 어깨도 좋고, 움직임도 빠르고, 좋은 거 다 정확했어. 네. 다 정확했어. 움직임이 좀 빠른 것 같아. 네. 아, 마음은 주고 싶지 않아. 근데 같은 팀이 너무 하고 싶다, 야. 어? 끝난다. 끝난다. 그 재우기가 지금 혼자 하기 많이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잘해보자. 대학 최고 투수 아니야? 라이벌이 되겠네. 자, 포수 조업 끝났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기분 너무 좋습니다. 누가 받아주셨어요? 신재영 선배님 받아주셨는데. 선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편했던 감이 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대 팀이랑 만나는 게. 확실히 이제 같은 걸로 하니까 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얼렁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네. 누구한테 자랑할게요? 여기 자랑해주세요. 저희 하나뿐인 제 와이프한테. 네. 사랑해. 삼루수입니다. 삼루수. 자, 내야수는 스택과 푸덕, 스로잉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땅볼 캐치볼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디오 선배님, 공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잡으실 텐데. 자, 이번 조 이대호 씨 표정 잘 찍어주십시오. 이번 조 이대호 씨 표정 잘 찍어주십시오. 명 코치, 야, 진짜. 어, 선배님. 어, 그렇지. 아. 자, 이성희. 에이. 아, 이거. 아니, 하프모가 감독 같은 사람이 어딨어! 전진성, 이예승 감독님. 야. 와. 와, 공 잘 던진다.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잘 갈지 갈등이네. 아! 뭔데? 전부 다 가슴에 던지는데. 아! 전부 다 가슴에 던지는데.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볼이야.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여, 저 여기 줄 알았네, 옆에서. 아, 와, 이거 갑자기 많이 많아졌네. 저 백핸드! 저 백핸드! 예! 백핸드! 아싸! 아싸! 어이! 아! 포핸드! 우와! 예! 예! 멈추세요. 일단 캐치볼 하는데 한 10개 넘게 던졌는데 다 가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일루수 입장에서는 제일 잡기 좋은 거잖아요. 정확성 있냐 없냐거든요, 야수. 아무리 급해도 정확히 던지고 아무리 급해도 원스텝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보지. 야, 그런 거 하면 내가 더 이상해지잖아. 자, 외야수는 얼마나 강한 어깨를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거리 캐치볼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자, 70m 이상 거리에서 캐치볼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 거리를 점점 넓혀서 캐치볼 해주십시오. 70m 던진다고요? 용태기 형, 용태기 형, 70m 던질 수 있나요? 오랜만이야. 어필하려고 더 들어가네. 자신 있는 거야, 쟤 던지는 거는. 공 좋다. 아, 좋다니까, 공.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야. 회전도 그렇고. 어? 쟤 눈을 던지네, 봐봐. 어, 예, 봐봐. 그렇지! 달리기 전체 1등. 형, 성훈이 형, 형 괜찮은데? 그게 괜찮다고. 응? 태훈이, 노바운드 예! 잡아! 예? 노바운드 잡으라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들어와! 예! 노바운드 잡는가? 노바운드 잡으라고, 이거! 예! 자, 축하한다! 예! 축하해! 축하해! 간다고 임마! 아! 합격공을 돌려줬어. 감사합니다! 야! 공 갖고 온다! 돌려줘! 예! 자리해라! 합격! 합격! 오! 오! 이웅이 원래 공 잘 던졌지. 원래 공 하나 좋지. 그렇지, 오민은 공은 잘 던졌지. 공 잘 던졌지. 오케이, 원바운드! 오! 아니, 뭐, 공 던지는 건 볼 것도 없어. 좋아. 어, 좋은데. 뛸 수 있지, 그래. 그게 문제지. 한번 물어보면 된다 그러지. 물어보면 된다 그러는데. 되긴 돼. 그냥 하다, 뭐, 뛰다 보면 되긴 되는데. 잘 뛰어야 돼. 네. 준다. 됐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1차 테스트에서 총 33명이 합격공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심사위원 회의 끝에 추가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추가 합격자는 각 조별 심사위원이 호명하겠습니다. 자, A조 발표하겠습니다. A조는 한 명입니다. 포수 김결A 선수. 축하한다. 열심히 하자. 어? D조의 추가 합격자는 두 명입니다. 유격수 박수현 선수, 외야수 장동호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C조 추가 합격자는 한 명입니다. 투수 류원석. 고생했어.